코인 시장 백신 치료제 코인... 가상화폐 이런 네. 거 얘기해야죠. 네. 네. 코인 시장이 조금 숨을 좀 죽이고 있는데 네. 그게 또 공교롭게 이 지수들이 신고가를 내면서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바이오가 올라 약간 성장주들이 올라오면서 우리 주식시장의 거래 대금은 좀 올라오죠. 지금 거의 이제 30조까지 육박을 한 이제 이런 상황. 어제는 30조가 좀 넘었고. 가상화폐는 52조인 것 같은데? 52조 일 거래량이요? 네. 네. 아까 아침에 보니까 거래량 52조. 그러니까 주식시장 두 배 정도 네.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신규 그럼, 유입은 많지는 않은데. 네. 그 아침에 잠깐 봤더니 이제 뭐 도지코인. 네. 40몇 퍼센트씩 오르네. 지금 42% 오르고 있네요. 도지코인. 그냥 코인 하는 게 낫겠어요. 그죠? 네. 요즘 이제 우리 코인 방송 하나 만들어야겠네. 브로커들 중에서도 코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언제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이제 이발 하러 갔더니 거기에 이제 젊은 네. 분들이 다 코인 얘기하더라고. 막 떠드는 거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곧 1억 될 거야. 막 이러길래 아 코인이구나.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되면 본능적으로 이제 조금 네, 저도 이제, 막 해야 될 것 같은. 아니 본능적으로 뻔뻔해진 거군. 이제 거의 좀 끝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떠올려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아, 오히려 끝이었는지는 저는 저 코인베이스가 이제 상장을 해서 뭔가가 이제 만들어지는 상황이 이제 오히려 좀 끝을 향해 그러니까 끝을 보인다라는 게 오늘 또 이제 위메이드가 뭐, 빗썸을 인수한다고 네. 뭐 무너뜨린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상승 속도와 또 만약에 이제 그 상승 속도와 이 이제 코인도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네. 코인들이 이렇게 확장적인 국면을 보였다면 이제는 그 속도와 확장 속도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시점이 좀 임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본능적으로. 이 가상화폐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 대표적이지만 여기에 거의 핵폭탄급의 재료를 날릴 수 있는 거는 미국이죠. 그렇죠. 만약입니다. 만약에 이 가상화폐를 달러 치환을 막아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면 그 문제가 크게 네. 생기겠죠. 달러 네, 치환을 달러 치환. 막아버리면은 그냥 적이 되기 때문에 네. 가장 위험 요소입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그게 그런 재료가 등장해버리면은 상상하기 좀 어려운 수준으로 시세 변동성이 밑으로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심을 좀 하시는 게 못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물론 그 당장 그게 예, 재료가 나온다는 옛날 이제 경제사적으로 그런 태환을 막았었던 적이 한번 있어요. 닉슨 대통령 때. 근데 지금 코인 그랬다가, 시장에 들어가 있는 네. 저 자본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자극을 받고 계속 위협적이다 그러면 네. 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때 뭐 하겠어요? 그러면 돈을 증발시켜 버리면 되잖아요. 코인 때려 버리면 돼요. 코인 시장을 아까 얘기 말씀드렸듯이 달러 치환을 법리적으로 막거나 각국이 공조해서 규제를 더 강화하거나 이래버리면은 코인 시장이 주저앉으면서 거기 돈이 확 증발한다고. 네. 돈이 증발하면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제도권으로 이거를 이제 금융자산으로 보는 순간 이거 이제 규제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아직까지는 네. 그것까지 걱정할 것 같고 오늘 무슨 종목 오를지를 걱정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네. 치료제. 자, 동국제약도 또... 치료제가 있는데 개발하고 있는데 참 이 네, 네. 회사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는데. 네. 네, 테이크오프 라니는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걸로 계속 파악은 되는데 발표를 안 하니까 뭐 이렇게 하여튼 참 너무 정직한 회사들도 주가는 진짜 무겁다. 네. 또 다시 느끼는 겁니다. 뭐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저 백신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네. 이수 앱지스 같은 거는 뭐 상한가 가버려서 그러니까. 뭐 아무리 제가 이렇게 떠들어 봐야 이제 아무 소용 없는 시세는 뭐 시세한테 물어봐라. 그렇죠. 그걸 네. 그 어쩌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맞아. 저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 자, 뭐 이렇게 준비하라는 제가 이렇게 뭐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은. 보통은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네. 연극의 이제 용어지만 지금은 다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뭐 실적도 기업 좋고 뭐 경제 지표 미국 지금 뭐 50년 만에 최고로 나오는 수치들도 있고 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이럴 때 잠깐 떠나 있는 게 좋은 건지 주말에는 네. 아니면은 박수 칠 때 다시 또 입장을 해가지고 앵콜을 불러야 될지. 사실 지금 뭐 주식 비중을 줄이신 분들이 많이 계실까 싶어요. 뭐 네. 계속 이제 뭐 좀 뭐 본의 아니게 물려 계셨던 것들이 손실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뭐 가지고 있던 종목이 좀 크게 그 또 좀 상승이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순환매를 돌면서 신고가에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위험한 거 하시지 않는 이상은 거의 이제 뭐 손실도 크게 보지 않았을 이제 그런 수준까지 좀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 있어서 이런 뭐 흐름이 나오는 상태라면은 이제 굳이
여기서 이제 쉴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매칭 힘이 계속 달리자. 좋은 실적이 나오는 이제 이런 시점에 이제 주가가 좀 세게 달려가는 그런 와중에는 오히려 이제 반대적으로 좀 이제 비중 조절 또 차익 실현을 해놓고 만약에 그걸 뚫고 올라가면은 그때 다른 전략을 가지고 새롭게 좀 전략을 구성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직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이렇게 대비하라 네, 준비하라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쯤 되면은 그렇다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화면 보시죠. 시세가 재료에 앞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확실한 뉴스나 정보는 아니에요. 확실한 뉴스는 정보는 아니지만 시장은 이미 호재를 알고 거기에 대한 시세를 반영시키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매매거리로 좀 찾는 이제 그런 방법을 오늘 시장에서 또 금요일이긴 또 하고 그래서 약간 종목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LG전자 어제 좀 강세가 좀 나왔었죠. 오늘 지금 동시효과는 좀 보합권에 나옵니다만 아무래도 마그나 쪽으로 애플카 관련 이슈가 다시 좀 부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LG전자가 상승을 좀 보인다면은 괜히 오르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정도의 어떤 가격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뭐 한다고 봐야죠. 물론 이제 마그나랑 협업을 해가지고 애플카에 이제 생산을 한다고 해서 뭐 그게 얼마나 돈이 되겠느냐라는 이슈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저는 그 정도의 레퍼런스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된다면 뭐 나쁠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좀 더 확률을 가져가는 쪽으로 LG전자 뭐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이제 빠른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전제를 한다면 저는 이 시장이 알려준 재료에 좀 반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LG전자 쪽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의 좀 강세도 어제 좀 나왔습니다만 그거에 좀 연장선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관련주도 좀 가지고 왔고요. 네. 백신 위탁 생산 소식도 어제 뭐 저희들도 뭐 많았습니다. 녹십자냐 한미냐 뭐 유한양행 얘기. 뭐 유한양행이나 ST팜이냐 했는데 이제 ST팜 같은 경우는 전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린 아니다. 딱 얘기를 회사 측에서 먼저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녹십자가 될 수 있는 뭐 사실상 모더나는 옛날부터 녹십자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녹십자의 시설은 그걸 이렇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다. 한미일 것이다. 뭐 이렇게 시장에서 계속 가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10%의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10% 수익률 혹은 10% 손실의 게임인 거죠. 어떤 걸 좀 선택하느냐. 두 개를 다 산다? 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의 좀 유효성이 있을지는. 근데 시장은 지금 녹십자 쪽에 조금 더 특히 이제 뭐 녹십자 랩셀을 비롯한 여러 좀 자회사까지 이제 같이 그리고 모더나 쪽에 이제 한번 협업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더 좀 시각을 좀 가져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확률 쪽으로는 뭐 51대 49가 될지언정 녹십자 쪽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이번 그러니까 위탁 생산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냥 체 백신 개발이 더 급한데. 그게 최고죠. 그러면 뭐 SK바이오사이언스나 제넥신이나 진원생명과학이나 뭐 이런 쪽이 가면은 좋긴 합니다만 지금 시장은 위탁 생산을 해서 돈을 벌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위탁 생산만 한다 그러면 상한가를 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저런 몰이에 우리가 동참하지는 맙시다. 아, 그렇죠. 네. 우리는 한 발 더 나가든지 네. 네, 그렇게 해야죠. 맞습니다. 그게 네. 뭐 정답이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또 좀 작은 종목 중에 지금 시장 작년, 재작년 약간 이제 바이오의 빌런으로 좀 불리고 있었죠. 신라젠이고 뭐 대국민 사기다까지도 이렇게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제 어디서 계시고. 인수한 거예요? M2N이라는 회사가 신라젠의 인수가 아니라 우선 협상자가 되고 있는데 이 M2N이라는 회사의 대주주는 네. 리드코프 그러니까 한화 김승현 회장의 사돈입니다. 아, 네. 예, 예, 그쪽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리드코프? 네, 네. 손해금융 그 리드코프. 쪽?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서씨 집안이죠. 네. 네, 그쪽의 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던 이 이제 신라젠 주주분들은 좀 환영을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고 네. 어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좀 강세가 쭈뼛쭈뼛 되다가 장 후반에 이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제 확장이 나온 거죠. 한화도 그러면 여기를 태워서 바이오에 진출을 하나? 뭐 이런 쪽으로 생뚱맞은데. 네, 확장성이 좀 나오면서 좀 강세가 나오는데 어쨌든 신라젠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 뭔가를 좀 다시 좀 희망을. 생각할 수 있는 예, 그런 네. 부분이기 때문에 M2N 같은 종목도 좀 뭐 단기적인 뭐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빠른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단기적인 접근을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뭐 LG전자 또 백신 또 뭐 M2N 얘기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오는 뭐 휴온스 글로벌에 관계된 네. 그런 얘기 뭐 백신 뭐 이런 얘기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 더 좀 뻗어 나갈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 곳은 내일은 토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도 있잖아요. 네. 네. 오늘만 사시는 분 같네요. 오늘 아니, 아니, 아니. 그래서 LG전자 쪽 그 자동차 관련된 그 부품 회사들 신성델타테크나 3기, 네. 삼화알미늄, 대성파임텍 뭐 이런 그 전에 좀 강세가 한번 나왔었던 쪽에 개별성 기업들이 네, 네. 쪽에 좀 한 번에 좀 강세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은 제일 큰 신성델타테크 신성델타테크로 좀 집중. 네. 네 이렇게 정리하고 자 그럼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권재현 아나운서가 관심 리스트 상위 알려드리고 리포터 특이한 거 있으면 좀 정리해드리고 가죠. 네, 자 관심 수위가 높아지는 기업들 뭐 카카오가 올라왔네요. 네, 네 요즘 카카오. 뭐 오늘 펄어비스 시초가 보니까 뭐 분할만 하면은 물론 이제 카카오는 다른 이슈로 오르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네. 분할만 하면은 이렇게 좀 올라가는. 액면 분할? 네. 하고 그다음에 기업 분할? 기업 분할도 예, 그렇죠. 어제 뭐 LG나 그리고 뭐 SK. SKT 이런 종목 뭐 이런 물론 이제 평소에 펀더멘탈을 다 반영 못 했다라는 점도 있습니다만 네. 하여튼 요즘에 이렇게 기업의 본질적인 어떤 그 변화보다는 어떤 분할, 쪼개기, 붙이기 이런 것들에 좀 반응을 하는 이제 왜냐면 좀 시각적으로 좀 싸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카카오 그에 반해서 카카오는 오늘 3% 때 좀 약세 출발이 좀 예상되는 걸로 네, 재료가 가서. 이제 연결이 네. 막 되진 않네요. 그저께는 이제 교육 관련된 이슈, 네. 온라인 교육이죠. 그렇죠. 코로나가 다시 코로나 확산되니까 네. 오늘은 아마 제 수치로는 한 670명대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700명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네, 거죠. 잘 안 내려오네요. 네. 네, 그러니까 670명이면 하여튼 그리고 방역에 대한 그거를 이제 당국도 조금 더 명확히 해야 될 거예요. 네. 백신 구하기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다음 차선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위탁 생산만 자꾸 한다고 또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뭐 너무 강조하는 건 아니고 위탁 생산이 네. 저게 우리나라에 머물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해봐야죠. 그런 내용들을 밝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좀 뭐 이 방송 보시는 이 위탁 생산 종목 사신 분들의 거의 안티를 부르는 아니 그게 그런... 아니라 그 기업은 수익성이 낮겠지만 전체 방역 전체 방역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시는 이 사람이 진짜 그래서 제가 코스닥의 실적이 아주 좋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아직 주가가 크게 반응이 안 된 종목을 좀 골라와 봤습니다. 뭐죠?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요. 어쨌든 뭐 1000포인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코스닥은 몸부림을 칠 거고 그 몸부림을 치는 와중에 이렇게 데뷔하라 두 번째 내용이죠. 네, 네 화면 좀 보여주시면 몸부림을 치는 와중에 정말 뭐 천군만마 같은 바이오가 올라오면서 이제 1000포인트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좀 올려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고 그 전까지는 이제 약간 대형주의 낙수 효과 뭐 대형 네. 뭐 이런 걸만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좀 종속적인 코스피의 종속적인 그런 성격을 좀 띄었다면 이제는 이 코스닥 시장만도 어제 13조가 돌았거든요. 상당히 좀 많은 자금 회전이 좀 나오고 있는 곳이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뭐 지금 뭐 이 백신의 위탁 생산 이거 좀 굉장히 안 좋아하시다 보니까 앵커께서 네. 그러면 좀 펀더멘탈이 단단한 회사들 그런데 밸류가 아직 낮은 회사들을 좀 찾아보려고 좀 뭐 여러 가지 좀 퀀트 리포트를 좀 참고를 좀 했고요. 일단 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역시 IT 장비주들이 향후에 실적도 좋고 1분기 실적도 좋을 걸로 좀 예상되고 있고 한 10배 네. 전후되는 이제 그런 밸류 있는 종목들 좀 관심 좀 높여야 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하지만 좋은 실적에 대해서 일단 차익 실현 혹은 비중 축소를 하고 다음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라는 뭐 저의 전략은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좀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5월 초 중순까지 조금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다섯 종목 좀 뽑아왔고요. 가장 좀 눈길이 가는 종목은 한 두 종목이 있는데 유니셈이라는 유니셈. 네, 종목이고 잘 아시듯이 스크러버 네. 하는 이제 그런 기업이고 삼성전자가 어제 뭐 풍문도 있었는데 뭐 미국에 뭐 20조 뭐 투자 뭐 이런 얘기 또 풍문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네. 스크러버 장비는 이제 이 오염물질 이거 관련해서 또 가스 관련해서 반드시 이제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삼성전자의
상당히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 에코 마케팅이라는 종목도 지금 PER이 한 12배 정도 또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ICD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제 건강 보조식 관련해서 노바렉스, 노바백스 아닙니다. 노바렉스라는 네. 종목이 있고요. 노바백스도 있고 노바렉스도 있고. 노바백스는 이제 미국 회사고. 네. 예. 아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뭐 첨단 기술은 아닙니다만 슈피겐코리아가 요즘에 폴더블이 좀 늘어나면서 그 좀 비싼 케이스들이 많이 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네. 좀 참고해 보실만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유니샘 에코마케팅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샘과 에코마케팅, 네, 네 집중도로 색깔 반전 이렇게 해서. 자, 호가는 또 이제 3200선 위쪽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문 연 다음에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